호질 시작할게. 호질할 때 호가 호랑이 호자고, 질이 꾸짖다, 꾸짖을 질자야. 질책하다 할때 질자야. 그러면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 범의 꾸짖음이란 뜻이야. 범이 누구를 꾸짖을까? 양반, 사대부를 꾸짖어. 양반의 그따르고 속다른 행태를 풍자하는 그런 한문소설이야. 한문소설이고, 박지원이야. 박지원은 북학파.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굉장히 깨어있던 사람이고, 양반들이 보니까 양반 있네 하면서 너무 허세뜨는 거.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걸 갖다가 뭘로? 호질이라는 호랑이가 양반을 꾸짖는 글로 돌려가지고 우의적 또는 간접적, 그렇지 그렇지,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 한문소설이고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리고 호랑이가 꾸짖어. 전체적으로 뭐가 쓰였겠니? 의인법이 쓰였고, 호랑이를 갖다가 우리말로 범이지, 범. 범을 의인화 했고, 그리고 이 범은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호랑이를 통해서 대신 얘기합니다. 작가 의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용 볼게. 슬기롭고 효성스러우며 사나운 동물인 범이. 범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창기를 그느리고 등장해 먹잇감으로 어떤 인간을 잡아먹을지 고민한다. 창기들은 의원, 무당, 선비를 추천하나 범은 이들 각각 먹을 만한 것이 못됨을 말한다. 정나라 어떤 고래, 정나라의 어떤 고을. 여기가 시간적 정나라 때, 시간적 배경이지. 어떤 고을이면 공간적 배경이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고요. 벼슬에 뜻이 없는 한 선비가 있어. 이한 선비가 누구냐면 북각 선생이야. 북각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일까? 지금 비판하려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비판의 대상이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선비처럼, 사대부처럼 보이는 인물이야. 북각 선생이라고 불렀다. 나이 마흔에 제 손으로 교열한 책이 만 권이나 되고, 교열 교정,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지고 했던 책이 만 권이나 된대. 나이는 마흔 됐고요. 이책만 권을 교열했고, 사서오경, 이거는 유학의 책이지 그지, 경전이야.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만 오천 권이나 되었대. 과장법이 쓰인 거야. 과장법이 쓰였고, 그만큼 북각 선생이란 인물이 학식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북각 선생이 학식이 높음. 그래서 천자는 북각 선생이 이룩한 것이 놀랍다고 칭찬을 하고, 제후들까지도 북각 선생이라면 한번 찾아보기를 원이었다. 그러니까 엄청 이 정나라에서는 학식 높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북각 선생이야. 자, 북각 선생에 대해서 지금 누가 서술자가 북각 선생에 대해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자, 북각 선생이란 인물이 한 사람 나왔고, 그 고을 동쪽 마을에는 일찍이 혼자된 인물로 잘난 가부가 있는데, 이 잘난 가부가 누구냐면 독리자라는 인물이야. 독리자라고 했다. 역시 천자는 독리자의 절개가 놀라운 것을 칭찬하고, 이 독리자는 가부인데 절개 있는 사람이야. 절개가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죽은 남편만 생각하고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겠지. 절개가 있는 사람이니까.
천자도 칭찬하고요. 제후들까지도 그가 그 독리자가 현숙하다고 뜨받들어 그 고을 맨니 둘레를 잡았대요. 아주 독리 가부의 마을로 정해줬다. 엄청 절개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독리자야. 독리자가 수절을 잘한다지만 절개를 잘 지킨다지만 아들 오영재가 모두 각성바지였다. 아들 오영재가 있는 다 성이 다르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독리자 절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니 아니니? 아니지, 그지? 여기 이 부분이 자 반어적이지, 반어적이고 엄청 절개가 뛰어난데요. 근데 아들 성은 다 달라요. 최소한 다섯 남자를 만났다는 거잖아, 그지? 실제로는 수질하지 않음을. 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해주고 있어. 간접적으로 비판해주고 있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또 누구에 대해서? 독리자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독리자에 대해 누가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섯 아들이 모여 윗 마을에서 닭이 해를 치고 아랫 마을에는 계명성, 샛별, 금성이야, 금성. 이 반짝이는 이 깊은 밤, 지금 시간이 깊은 밤이야. 깊은 밤에 안방에서 도란도란 들리는 소리가 어쩌면 북각 선생의 목청만 같구나. 어머니 방에서, 안방은 누구 독리자의 방이야. 독리자의 방에서 지금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남자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 같다? 북각 선생의 목청 같다는 거야.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그리워해오던 차에 호젓한 이밤 선생님의 그늘른 목청을 한번 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게 독리자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 독리자가 북각선생에게 청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를 한번 지어주세요 하니까 북각선생이 시를 짓는데, 병풍 위에 원앙한상 반딧불은 반짝반짝 오롱조롱 살림그릇 누구누구 본떳다지 흥야야 형야라 이러면서 지금 이시 봐봐. 엄청 뛰어난 시 같니? 아니지. 시의 내용이 보잘것없어요. 시의 내용이 보잘것없어. 시의 내용이 보잘것없음을 보니까 학식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학식이 풍부한 것처럼 윗선을 뜨는 양반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양반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 호젓한 밤, 호젓한 이 밤할 때, 이 밤은 지금 북각 선생과 독리자의 본색이, 독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야.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절을 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북각생이 이제 시답시고 이런 병풍의 원앙한상 이렇게 읊으니까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북각 선생은 어진이라 예지를 보아 설마 가부의 문간에, 가부가 누구야? 독리자지. 이 독리자의 집이 왔겠냐? 문간에 발길을 들어놓을 리가 만무할 터요. 내가 일찍이 들으니 정나라 성문이 무너진 데 여우골이 있다는데, 여우골이 있다는데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사람의 두급을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필시 여우가 북각 선생의 탄을 쓰고 나온 것이 틀림없구나.
다섯 아들 북각 스승이 와서 지금 시를 읊고 북각 스승이 목소리 같다고 얘기하면서도 북각 스승이 일리가 없어. 저거 여우가 북각 스승님의 탈을 쓰고 온걸 거야. 여우가 둔갑한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 이 부분 다섯 아들이 말하는 요걸 통해서 다섯 아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거야. 눈으로 보고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하면서 서로 속속 공론을 하기를 내 들은 말로는 여우 갓을 얻으면 만부자가 되고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대요. 부자가 되고 여우 신을 얻으면 대낮에도 제 몸을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다 하고 여우 꼬리를 얻으면 남을 잘 후려 반하도록 만든다던데 어째서 이놈의 여우를 잡아 죽여 우리끼리 나눠 가지 않을 것인가? 야, 여우를 갖다가 잡으면 부자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술도 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 여우 잡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거야. 하고는 자 이내 다섯 아들은 안방을 둘러싸고 덤벼 들이쳤다. 와 이제 북각 선생이 이길 맞았다 그지? 북각 선생은 깜짝 놀라 이제 깜짝 놀라는 거 한자로 하면 대경실색이 되겠지.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치는 판인데 어떻게 도망치냐면 제 얼굴이 탄로 날까 자기 얼굴이 탄로 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한 다리를 목에다 걸고는 춤에 귀신 웃음을 웃으면서 문 밖으로 튀어나와 달아난대요. 속이는 거야.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하다 그지? 임기응변 순간을 모면하는 거 귀신처럼 해가지고 자기 아닌 척 하는 거야. 하다가 어디에 빠졌냐면 들판에 파놓은 똥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야. 똥구덩이는 더러운 공간이지. 더러운 공간이고. 북각 선생의 타락을 강조하는 공간이야. 타락을 강조하는 공간이 되고요.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간신히 보둥거리면서 기어 올라오며 머리를 내밀고 바라본 적, 범한 마리, 이게 이제 주인공. 범한 마리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찡그리고 구역질이나 코를 치고 고개를 외로 돌리며 투우 하고는 이놈의 선비, 에이, 구린 냄새야. 선비가 깨끗하지 못하고 구린 냄새, 지금 똥똥이 빠져가지고 구린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야. 북각 선생은 이런 인물로 원래 구린 인물이야. 북각 선생의 위선적 모습이지. 굉장히 깨끗한 척, 확신이 높은 척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린 사람이야. 했다. 북각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 범 앞으로 나와 절을 세번하고는 꿇어앉아 고개를 젖히고 하는 말이 아구한다. 자기 상황에 맞게 있잖아. 들킬만 하니까 귀신흉내 내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도망치고 이제 범이 자기를 잡아먹을 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첨을 뜨는 거야.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말 지극하오이다. 세상의 큰 인물들은 당신의 변화하는 재주를 본받고 재앙들은 당신의 걸음걸이를 배우고 사람의 자식된 자들은 당신의 효성을 법도로 삼고 장수들은 당신의 위엄을 치하리오 하면서 아부하는 말을 노짱 범짱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널다 닮으려고 해 하면서 아부하는 말을 하는데 요걸 갖다 뭐라 교언영색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비 맞추는 교언영색 또는 감언이설이라고 하고 사자성어로는 뭘 나타내니? 북각 선생의 비굴함이 드러나 있지. 비굴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신령스러운 용님과 짝이 됩시와 한 분은 바람을 맞고 한 분은 비를 맡으신지라 인간의 천한 이몸은 감히 당신의 아랫자리에서 삼가 매실까 합니다. 아, 여기까지다. 여기 지우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아부 하는 말이지, 그지? 자, 옆에 6번까지 풀고요. 밑에 OX. X는 한 개다. X 한 개. 잘 찾아보자. 뒤로 넘길게. 하니, 범이 꾸짖는다. 이게 이제 한자라면, 한문소설이야, 이거. 이게 한자라면, 호질이고요. 이게 제목의 의미야. 호질. 이게 제목의 의미가 되고, 아예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일찍 들음에 선비유는 아첨유자와 통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선비자도 유자라 그러고 아첨할 때도 유라고 합니다. 이거 뭐하니 뭐니 이런 걸 언어유희지 그지? 선비유가 아첨유자구나. 자, 이거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고, 뭘 비판해? 북학 선생의 아첨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에는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끌어모아다가 함부로 내게 가져다 붙이더니 오늘은 정 급해 맞고 보니 얼굴 간지러운 아첨을 하는구나. 너가 평상시에는 나한테 온갖 안 좋은 거다 이름 갖다 붙여놓고 사나운 거 호랑이라 그러고 뭐 은혜 모르는 것도 호랑이라 그러고 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선 네가 급하게 되니까 나를 굉장히 칭송하는 듯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 누가 내 말을 믿을 것이냐?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거든. 범의 성품이 나쁘다면 사람의 성품도 나쁠 것이오. 자, 요게 이제 졸지자. 천하의 이치는 하나래요. 범의 성품이 나쁘면 사람의 성품도 나쁠 것이고,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범의 성품도 역시 착할 것이다. 요게 이제 작가의 인물 성동론이야. 인물 성동론. 인간과 동물은 기질의 차이이고, 인간과 동물은 기질의 차이이고, 본성 입장에서는 본성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같다. 인간과 동물이 같다는 거야. 내가 주절거려 대는 천만 마디 다 오륜을 떠나지 않고 남을 훈계하거나 권고할 때는 을의 상강을 둘러매고 나오지만은 사람 많이 사는 대처, 큰 도시 같은데, 대천 도시 같은데야. 바닥 거리에 돌아다니는 코 떨어진 놈, 발 뒤꿈치 없는 놈, 상판에 목침을 맞은 놈들은 죄다 무지막지한 망나니 놈들로서 날마다 목을 아무리 갈아대고 연장을 아무리 버려대도 그놈의 나쁜 버릇을 막아낼 재주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인간하고 지금 여기 쭉 인간과 범을 비교하는 거야. 인간과 범을 호랑이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부정적이야. 부정적이고 니네들은 오륜도 얘기하고 삼강오륜 다 얘기하는데 보면 잘못해가지고 죄 받는 사람, 벌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범의 집안에는 이러한 형벌 뭐 벌을 받아 코도 없는 놈도 있고 기도가 없는 놈도 있고 근데 범의 집안에는 이런 형벌이라는 것이 볼리부터 없다. 이로써 보건대 범의 성품이 사람의 성품보다 어질지 않는가. 니네들은 사람 있잖아. 상강오륜 얘기하면서 엄청 예의에 벗어나고 잔인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벌 받는 사람이 많은데 범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니네들보다 인간보다 낫다. 서리범을 통해서 비교해서 인간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지, 그지? 범이야 푸성기나 과일따위를 입에 대지 않고 벌레나 생선 같은 걸 먹지 않고 잡술은 누룩국물. 누룩국물이라는 것은
술이야, 술. 술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새끼 가진 짐승이라, 알 품은 짐승이라 하찮은 것은 건드리지 않고는 산에 들면 노루 사슴이나 사냥하고 들에 내리면 마소나 잡아 아직까지 배를 채우는 끼니끼리 때문에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송사질, 재판하는 거야, 재판. 늘 해본 적이 없다. 범의 도덕이 얼마나 광명정대한가. 우리는 광명정대한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새끼 베인 거안 먹어. 알 품고 있는 거안 먹어. 그런데 니네들은, 우리는 진짜 배가 고파서 딱 먹을 것만 먹지. 니네들처럼 그렇게 마구잡이 해치질 않는다는 소리 하는 거야. 범이 노루 사슴을 잡을 때 너희 놈들이 범을 밉다, 곱다, 끽소리 없다가는 범이 한번 마술을 잡을 때는, 말과 소를 잡을 때는 너희 놈들이 범을 원수로만 여기니. 왜? 이것은 노루사슴이 사람에게 득되는 데가 없고, 마소는 너희들이 부려 덕을 본다고 해서 그런 것이겠지. 이렇게 원수로 여기는 이유가, 말과 소는 가축이잖아. 그치? 가축이라 가지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그걸 범이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범한테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 놈들은 마소 대접을 어떻게 하냐. 니네들, 우리는 마소를 잡아먹는데 니네 그럼 마소 대접, 그럼 그렇게 이해하는 마소 대접 어떻게 하느냐. 태워주고 부리던 고생도, 심부름하고 주인을 따르던 정성도 알아줄 까닭 없이 날마다 푸주까니 비좁도록 몰아넣어 뿔따기 한 개, 갈기 한 오리 남기지 않을 뿐더러 이것도 부족하여 내 양식인 노루 사슴의 손을 뻗쳐 우리들이 산에서 배를 못 불리고 들에서는 끼니까지 건너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쯤 되고 보면 어디 하늘들어 이 사정을 한번 처리해 달라고 해보자. 내 놈들을 우리가 잡아먹어야 할 것이냐, 그만두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봐, 니네들은 마소 잡아먹으면 그렇게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니네가 마소 대접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불에 먹을 때는 온갖 것다 불에 먹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푸죽간에 비접도록 몰아낸다. 잡아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잡아먹고 하나도 없이 다 잡아먹고, 그것도 못 달라가지고 호랑이가 먹을 것, 노루나 사슴까지 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없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릇 제것 아닌 물건을 가져온 놈을 불러 도적놈이라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물건을 놈을 가져다가 하적놈이라고 하느니라. 니네들은 도적놈이고 니네는 하적놈이라고 한다고. 이걸 갖다가 뭐 욕심을 많이 내는, 욕심내는 인간 성품을 비판하는 거야. 인간 성품을 비판하고요. 네 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주하게 팔뚝을 뽐내고 눈을 부릅뜨고 잡아채고 훔치고 하건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심한 놈은, 자, 돈을 흥님이라고 한대요. 흥님이라고 하고, 장수가 되기 위해서 제 계집조차 죽이는 놈들이 있는데야 상강오리를 더 얘기할 나이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 봐봐. 출세를 위해서는,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돈과 출세를 위해서 인간적인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야. 스스럼 없이 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야. 인간의 모습 비판. 어디 그뿐인가? 여기서부터 반려할게. 메뚜기에게서 밥을 가로채고, 누에게서 옷을 빼앗고, 벌떼를 쫓고는 꿀을 도적질하고, 더 악착한 놈은 개미 새끼로 젖을 담아 제 할애비 제사를 지내는 놈까지 있으니, 자, 어질지 못한 인간 행동이야. 어질지 못한 인간의 행동.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야. 자기의 이익만
하고 삼강오륜 그렇게 말로 뜨르대고 예의범절 따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잔인하고도 악착한 버릇이 내놈들을 덮을 놈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북각선생은 자리를 옮겨서 머뭇머뭇 땅에 코를 박고 두 번씩 머리를 조아렸다.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꾸짖으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야. 옛글에도 있지만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모욕제기하고 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천한 몸이지만은 감히 당신 아랫자리에서 상가 모셔받들까 하오이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 당신을 숨길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각 선생은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은 아무런 분모가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야. 항송에서 조심조심 손길을 모아 잡고 머리를 조아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훤히 샜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어. 이때 이제 새벽이 된 거야. 새벽 밭일을 나온 농부. 이 농부는 아침이 된 거지, 그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인물이야. 부지런하고 성실한 인물이고요. 성실한 인물로서 북각 선생과 대조지, 그지? 북각. 밤에 놀러 다니는 북각 선생과 대조되면서 북각 선생의 위선적 모습을 더 부각시켜주지. 위선적 모습을 부각시켜주는데, 근데요, 어리석은 인물이야. 하지만, 어리석은 인물. 왜? 북각 선생님의 본 모습을 이렇게 똥똥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새벽에 엎드리고 이렇게 있는 걸 모습 보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알아차지를 못해요. 저기 독립사의 다섯 아들하고 똑같지, 그지? 북각 선생의 위선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위선을 알아채지 못하는 인물이고요. 자, 농부가 선생님, 이 꼭두 새벽에 별판에 대고 왜 저런 웬 저리십니까? 하니까 금방도 불러대요. 하니 북각 선생은 내 들음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맘대로 못 들고 땅이 높다 해도 발을 맘대로 못 딘다고 했거든 하면서 자, 하늘을 높다 해도 머리를 맘대로 못 들고 겸손해야 한다는 소리야.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 이 말을 갖다 지금 북각 선생이 하고 있고요. 땅이 두텁다 해도 발을 맘대로 못 디딘다. 이거는 신중해야 한다. 사람은 겸손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자, 농부에게 거짓으로 자신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OXX 한 개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뒤에 세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